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 5시에 경주마 출연이 있다 보니까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또 갔다 오고 하면 뭐 7시, 8시 정도 되거든요. 예. 유튜브 요 시황을 또 올리지 못할까봐 싶어서 미리 이렇게 녹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한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런 부분 자체는 통계 자료를 확인을 하시고 오늘에 대한 중요 주제들 위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넷 옐런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과거 이제 이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재무부 장관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FOMC 의장이었습니다. 그 제롬 파월 전에 자넷 옐런, 자넷 옐런 전에 벤 버넨키죠. 자넷 옐런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대신에 이제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운털이 박히면서 단임으로 끝나버렸어요. 대부분 다 이제 FOMC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임으로 끝나면서 대신에 이번에 그 또다시 한 번 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자넷 옐런을 재무부 장관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이번에 자넷 옐런이 등장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은행에 대한 파산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면서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구애적인 부분을 나타냈었고요. 오늘 밤에 이제 FOMC 금리에 대한 결과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이 두 번째 오늘 시장에서 또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로봇 관련, 우리가 협동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셨다, 그죠? 그래서 S티어, A티어, 뭐 B티어 이렇게 재미로 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현재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또 오르면서 오늘은 또 로봇 관련된 기업들, 뭐 편의성 로봇이나 서빙 로봇, 뭐 또는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또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됐던 자료를 보더라도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올해 22%에 대한 주문량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반도체 소재, 뭐 장비, 반도체 업황 모두 다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 자체에도 불구하고 또 반도체 장비주들 또 우상향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 같이 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미국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거기에 제가 뒤에 한 가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점도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 자넷 옐런까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현재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대로 빠지는 것을 두고 보진 않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미국 증시가 빠지는 것은 용납 안 돼 라는 의미까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서 돈의 힘으로라도 지켜내겠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에 대한 정책들, 뭐 물론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정말 너무 이 막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뭐 연준이 지금 하는 정책들을 보면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그럼 돈 찍어내면 돼, 돈 찍어냈어요. 그 주변에서 얘기를 다 했죠. 이렇게 돈만 찍어내다 보면 인플레이션 오지 않을까요? 아, 상관없어, 극복할 수 있어, 일단은 고용지표만 살리면 돼. 그 실업률을 낮췄단 말이에요, 3%. 근데 거기에 대한 역효과로 인플레이션이 와 버렸죠. 그 인플레이션 오니까 또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상만 하면 돼. 금리 인상 계속 하다 보면 물가가 안 잡히지 않을까요? 그럼 증시가 안 좋지 않을까요?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괜찮아, 일단 물가만 잡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 그 뒤까지는 생각 안 하면 돼. 일단은 우선
물가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다고 해서 역대급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초저금리에서 지금 4.75, 5%까지 쉽게 올라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은행이 파산이 이루어졌어요.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은행들이. 그렇다 보니까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이건 위험자산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에 투자를 했어요. 장기 국채거든요. 그건 상당히 안전한 상품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미실은 손실이 그만큼 늘어나 있는, 역대급 늘어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이거는 누구 잘못인가요? 은행은 규율에 맞게끔 장기 상품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금리로 인해 가지고 현재 미실은 손실이 이만큼 늘어나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또 미국이 또 하는 얘기가, 괜찮아, 우리가 돈 지원해 줄게, 우리 돈 모자라면 워렌 버핏한테 빌리면 돼. 뭐 밑도 끝도 없이 상당히 일본법적인 부분으로 지금 계속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돈이 모자라면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고요, 돈이 풍족하면 돈을 줄이면 되는 거고, 상당히 단순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에는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괜찮지만 미국을 따라가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상당한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환율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부분을 다 제쳐놓고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우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점도표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FOMC가 이번에 결정을 이제 금리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뭐 베이비 스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만에 하나 금리 동결을 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에 대한 악재가 있나?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은행들이 정말 폭삭 주저앉을 수 있나?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동결은 사실상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대신에 그런 금리 인상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제롬 파월에 대한 발언들은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것은 그냥 제껴놓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언론에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 판단한 건 일단 점도표를 공개가 됩니다. 근데 점도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자, 연말에 금리 목표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금리는,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6%대예요. 아직도 2%대까지 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물론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려오겠죠. 왜?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입니다, 물가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6%, 10%씩 물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년 대비니까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2%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거든요. 빠르게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준 의원들이 생각한 연말 금리 목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점도표라는 건 이렇게 점으로 의견들을 받는 건데요. 우리가 9월 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12월 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2023년도의 목표는 4.5에서 5% 사이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우리가 12월 달이 되고 난 다음에 연준 의원들이 2023년도에 대한 목표를 얼마로 잡았냐면 5%에서 5.5까지를 잡았어요. 5.5에서 5.5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5.5 이상까지를 얘기하는 연준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상당히 갈팡질팡할 수 있죠. 연준은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은행들이 또 파산이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이 상당히 대응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발표됐던 금리에 대한 기존 전략대로 이번에 다시 한번 점도표가 공개가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겠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도표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점도표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은행에 대한 파산이 이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10년물 국채금리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채권에 대한 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자, 시장에 대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대신에 시장의 금리 자체, 시장의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한 것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튀어버린다. 크게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한 충격파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한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자. 이 두 가지가 시장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까지 확인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제는 대세다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우리가 로봇 관련주와 감속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일단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감속기 관련 한번 보셨다, 그죠? 감속기 관련해서 뭐 S티어, A티어, B티어 이렇게 한번 재미로 나눠봤었는데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 월요일 까지 또 다 급등이 나타났고 심지어 저 A티어에 있던 기업들도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죠. 오늘 시장도 좋은 모습들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자, 이 감속기라는 것은 로봇의 관절이라든지 또는 움직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적인 요소인데 부품 중에서도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봇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뭐 감속기 또는 제어 장치 또는 센서류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를 총칭해서 우리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 감속기라는 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속기와 로봇은 다른 의미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도 오늘 지금 현재 10%대 강한 상승세가 지금 또 바닥에서 한번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에브리봇 자, 이런 것들도 오늘 17%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 에브리봇은 우리 청소기 관련된 기업이죠. 청소에 관련 생활 편의성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또는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0.8% 정도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움직임이 좋았다, 그죠?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우상향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티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우상향이 지금 오늘도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감속기는 이제 유로메카라든지 그죠? 사믹 THK 오늘도 급등 나왔죠. 혜성 TPC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보다시피 대부분 다 우상향을 보이고 차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감속기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좋은 수익을 봤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 정리. 자, 우리가 왜 이런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붙어낼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을 국한시키지 말고 또는 AI라는 것을 국한시키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자, 시장에 대한 개념 자체는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도 커지는 거고, 거기에 양극재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충전소도 필요한 거고, 개념들이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 해서 로봇이 증가한다, 공장 자동화 필요하니까 AI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집 앞에 나갔을 때 또는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 주차장이 사람이 돈을 받는 주차장이냐 아니면 무인 주차장이냐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 다 무인 주차장입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커피숍에 갔는데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주문하는 커피숍이냐 아니면 내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는 커피숍이냐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는 커피숍이냐는 거예요. 점점 더 자동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자동화라든지 무인화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하나의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시대적 흐름 자체가 무인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대적인 흐름이 자동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 안에서 당연히 로봇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런 로봇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핵심적인 부품이 감속기 같은 것들이 많은 매출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공장들은 시스템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뉴스도 있었죠. 쿠팡의 물류센터에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시대적 흐름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테마로 국한시켜버린다면 오늘 로봇 관련주 갈 거야. 그럼 이제 로봇 관련주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로봇 관련주가 상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추세라는 것이 올라갔다가 조정나고 올라갔다가 조정나고를 반복하는 건데, 그러면 그에 따른 개념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 놔야지만, 아, 이게 최근에 자동화나 무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럼 아직까지 안 오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도 오를 수 있겠다.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왜냐? 오늘 시장에서 로봇이 올랐고 지난 시장에서는 감속기가 올랐으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섹터가 또 뭐가 있어요? 그럼 또 스마트 팩토리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 자동화를 하려면 스마트 팩토리가 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적인 부분 자체를 확장시켜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외부의 수급이 붙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양극재 또는 수산 리튬 관련주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데, 또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첨가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또 강하게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내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자, 이렇게 시세를 내는 과정들이 발생하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알루미늄 박 삼알루미늄이라는 기업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야, 알루미늄도 그러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겠네? 자, 알루미늄 말고 또 뭐가 있어? 자, 우리가 흔히 만들 때, 하이니켈 배터리, NCA, NCMA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하이니켈이라고 할 때 이 N은 뭡니까? 니켈이죠. C는 코발트입니다. M은 망간이고 A는 알루미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이니켈 배터리니까 니켈에 대한 부분 자체를 납품을 하는, 자, KG 케미칼이라는 기업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KG 케미칼이 올랐으니까 조만간 또 고려아연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니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럼 코발트, 황산 코발트 납품하는 기업은 또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이 또 있죠. 주가의 자체는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선행매매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났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생각적인 부분 자체가 시대적 트렌드를 조금 맞춰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저희 회원분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붙는 쪽이 계속적으로 붙어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가 지금은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시장이라 보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업,
우리가 소 중에서 가장 강한 소라고 공개 방송 때도 농담을 하면서 했던 이 큐렉스 같은 의료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자 이게 한 달 지났는데 두 배가 올랐어요. 옛날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유튜브에서도 세 번, 네 번 했던 기업인데도 이런 것들이 그냥 정말 100%라는 걸 쉽게 한 달 만에도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런 것들은 빨리 안 움직입니다. 한 달 지나도 2%, 3% 움직이지만 지금은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군들은 금방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생각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시대적 흐름이 맞게끔 우리가 기대감 또는 수급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이 뭐 단기간에 이런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항상 4월달까지는 테마성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돕니다. 왜냐하면 3월달과 4월달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공백기예요. 특히 2분기는 우리가 수출 지표가 항상 가장 1년 중에서 가장 낮게 형성될 때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 관련주로 테마가 이동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3월달 그리고 이제 4월달까지도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여기서 좀 더 붙으면 반도체나 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게 좀 더 붙을 수 있겠죠. 여기서 한정된 부분 우리가 최근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안에서 계속 기출문제로 뽑아서 또다시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시장 트렌드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최근에 안 좋았어요. 뭐 최근에 뉴스도 계속 안 좋죠.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그게 악이다. 중국에 투자를 하면 또 반도체 보조 못 받는다. 반도체 판이 안 좋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주문이 많이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뭐 일단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오늘 또 붙이면서 오늘도 3%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은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봐요.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상당 부분 컸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붙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기관이 현재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매수도 상당히 붙어 있는 것을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면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외국인들 꾸준히 매도를 나타냈었거든요. 하지만 앞서서 바닥을 잡았던 것도 기관이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것도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방어적 형태,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6만 천 원을 오늘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방어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악재는 터지고 있는 상황들이었지만 시장을 막아야 된다는 방어적 의미도 대단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최근에 뭐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라고 볼 수 있는 PSK 같은 기업도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기간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던 상황들이에요. 자 DB하이텍도 볼까요? 자 어때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부분이 나타났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보다 외국인들의 매수보다 기관에 대한 매수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특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많았죠.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주가에 대한 하락을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는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기관의 수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매매를 할 때 결국에는
단기적 흐름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낙폭과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어적 측면에서 반도체 장비주들 또는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낙폭과대로 매수를 한다고 본다면 지금 가장 우선시 대해줘야 되는 것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이냐, 그것이 가장 우선시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뭐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 좀 더 좋겠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선별적인 접근으로 좀 더 대응을 해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내일장 추천주 보면 자, 드림텍과 링크 제네시스인데요. 앞서 그러면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기관 수급이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겠다, 그죠? 왜냐하면 반도체 및 센서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자, 드림텍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텍, 자, 눈에 보이죠? 자, 수급이 기관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기관의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종목이라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 링크 제네시스. 자,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요. 800억짜리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현재 여기 국가에 대한 지원을 또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중소기업이 현재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려면 링크 제네시스에 신청을 해서 구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링크 제네시스가 기술적인 부분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현재 저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앞에 있던 이런 음봉들이 뭐 페이크 음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선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은 녹화를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재 시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항상 즐겁게 주식 투자 하시고요. 재밌게 주식 하시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